그리웠어. 여기는 어디냐면 오늘은 체험원에 왔습니다. 블루베리 농장 체험원에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왔는데 장미도 피고 이쁘네. 요거는 와인도 담고고. 아, 저걸 이쪽으로 옮기셨구나. 저기에서 와인이 수동 중이고 식초랑 잼을 만드는 가공장입니다. 자, 수국이 잔뜩 있고 지금은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나는 제주도의 예쁜 수국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조촐하게 수국을 봐야겠네. 새소리 좋다. 블루베리가 이만큼 크고 있습니다. 제비 주둥이 같아. 제비 주둥이 블루베리. 근데 좀 있으면 여기는 화천은 좀 늦게 익어. 한 6월 한 중순 지나서 이거 다 이제 또 예초해 주셔야겠네. 품종은 다양해요. 화천은. 아이고, 품종, 블루베리 품종. 이거는 굿즈베리인가 보다. 굿즈베리 모종이고. 아, 굿즈베리인가 아니면은 블랙커런트인가. 그다음에 요거는 블루베리 모종이에요. 묘목. 아, 네, 굿즈베리네, 굿즈베리. 굿즈베리 열매가 열렸네, 삽목한거라. 우후! 굿즈베리 맞죠? 굿즈베리. 얘가 이제 빨갛게 익어요. 어, 이런 예뻐. 귀걸이 같아.
열매 많이 하는데? 비타민이요. 블루베리 삼각한 거. 짜잔. 이거 아까 사진 찍다가 지금 돌려봤어. 그러면 아까 이거 엔더빌이 안 찍혔네? 아까 엔더빌 찍다가 갑자기 화면이 저런 됐구나. 아이 진짜. 야 너네 나비들 저리 가. 이거 찍다가 갑자기 아까 화면이 저런데요? 고추베리 케이크나 이런데 보면은 예쁘게 데코되어 있는 데코용으로 많이 쓰는 게 구즈베리예요. 상콤하죠, 상콤. 구즈베리 묘목이네. 어, 수국 많이 해놓으셨네. 색감도 예쁘게 피면 좋겠다. 이거는 듀쿠 삼목해. 아봄농장으로 심어주는 아이들입니다. 블루베리 전용 아니랑 유기농자재 자재도 좋고 쓰셔야 돼. 여기 기름 블루베리 빵도 만들고 블루베리 쿠키, 블루베리 잼, 블루베리 식초, 블루베리 와인 만드는 곳이에요. 채소리 좋다. 6월달 조만간 블루베리 만들고 살 수 있겠네요. 보자. 산에 들어가자. 체험도 할 수 있고 시소. 체험하는 곳이니까 여름 가족 축제하러 이렇게 온장 현황 441의 일성공이 이렇게 무료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누구나 쉴 수 있는 쉼터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블루베리 궁금한 거 있으면 오시고 전화 주시고 찾아오셔도 규모가 엄청 많아. 조지 엘리자베스 블루헤븐 짬뽕. 저거는 들고 오고 이리다.
추억이 엄청 많으신 분이구나. 집등 가볼까요? 오, 진짜 맛있어. 소고 진짜 많이 심었는데? 아, 너무 좋아. 수국동산. 맞아요. 아, 이거 매달려서 이제 애들 오면 엄청 좋아하겠다 여기. 야, 이 친구도 오라고 해야 되겠네. 괜찮겠어요? 다리 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스토가. 아, 여기 여기. 오, 오, 아붐 농장님.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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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장난 아니야. 너무 가는 거 아니야? 가만히 계세요. 오. 어, 딱 좋은. 이게 그 지금 세계 설정해 놓은 거가 예. 그 시간에 이게 전자밸브가 열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물이 열린다. 근데 이 펌프는 자동 펌프니까요. 보세요. 한번 아, 열리면은 아, 문다. 아, 여기 네. 점점 타고 물이 가는 거지 이렇게. 아, 예. 그래서 밸브가 열리면 자동 펌프니까. 새벽에만 물 주는. 점점 커지고. 블루 헤븐. 완전 커, 완전 커. 이거는 큰 정도가 아닌데 옛날에 크랜베리 심었던 곳에다 심어줘가지고 이게 엄청 크죠? 보셔서 나무가 완전 이건 뭐 한 몇십 킬로 따겠다. 전기실이니까 전기로 해야 되니까 복잡하죠. 야, 거기에서. 근데 이건 전기실이 아니니까. 배터리니까. 저는